사실 코로나 상황이 겹치면서 이제 공연이나 강연 같은 것이 중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2020년도는 정말 재난의 해이고 우리 또 예술인들이나 또 강연자들에게 있어가지고 다 올 스톱으로 이 행사가 취소된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길을 좀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중국을 통해서 들여오는 북한 맛의 그런 명태 같은 것을 주로 가져다가 팔렸는데 우리 국내에서 좀 더 맛있게 가공을 하는 그런 명태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깔끔하고 또 정선되고 이런 맛 좋은 것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런 것도 좀 겸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북한에서 들여오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과 이제 남북교류협력상에 굉장히 좀 그런 것을 이제 법을 어기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는 그 북한의 명태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좀 굉장히 많이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명태와 북한에서 들여온다고 하는 그 명태가 사실은 좀 구분이 좀 저로서는 잘 안 됐고요. 그리고 그것이 좀 싸기는 한데 맛으로 봤을 때 우리는 5천만의 인구인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이 명태 같은 이런 먹거리를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맛을 살린 이 청정 명태가 그래도 가장 선호도가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명태를 팔게 되었습니다. 명태는 지금 현재 우리 탈북민인 김도성 대표님이라고 청정하모니협동조합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김도성 대표님의 명태덕장에서 생산하는 것을 가져다가 팔고 있습니다. 네, 물량이 굉장히 많고요. 저는 이왕이면 우리 탈북민이 하고 있는 이 명태를 가져다가 정말 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맛보게 하고 싶었고 우리가 남이나 북이나 이 명태를 좋아하는 명태사랑 요걸 어떻게 또 이제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이나 북이나 똑같이 좋아하는 이 명태를 좀 더 북한의 명태 맛을 또 그대로 살려서 고향의 맛 그대로 살리신 이제 김도성 대표님의 손길이 그대로 묻어있는 이 명태를 좀 팔고 싶어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명태 덕장에도 가서 봤고 그랬는데 그 명태를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명태는 우리 아이들보다 때도 빡빡 시키고 정말 목욕을 너무 많이 시킨 애들이기 때문에 정이 간다고. 그래서 명태 한 마리 한 마리에 깃든 우리 김도성 대표님의 그런 사랑의 손길, 정성의 손길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명태를 이제 이 상태는 우리 북한 이탈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명태입니다. 이 명태는 일명 쫀득이라고 하는데 왜 쫀득이라 그러냐면요. 푸석푸석한 이런 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맛에 맞게 했다면 우리 북한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딱딱하고 씹는 맛이 있어야지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쫀득이라고 하는데 명태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 보게 되면 50cm가 되는데요. 이렇게 큰 명태를 알알이 골랐고 이 명태를 우리 김도성 대표님께서 자신의 세 명의 아기보다 더 빡빡 목욕을 시켰다고 합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명태채라고 해가지고요. 명태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시중에 많이 팔고 있는 명태채도 좋지만 이 명태는 일단 습도가 살짝 보장이 되고 먹었을 때 부드러운 식감이라던가 담백한 그런 맛. 누가 먹어도 정말 손색이 없을 만큼 야, 요 맛을 우리 아버지 엄마도 좀 맛봤어야 되는데 통일이 되면 아마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바로 가져가서 그냥 먹을 수 있는 것. 자, 그 다음에 여기 탈피명태라고 해가지고 깔끔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정말 얼마나 깔끔하게 벗겨냈는지 너무 깨끗합니다. 네, 아마 청정명태의 주요 핵심적인 애가 바로 이 깔끔이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 고객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찾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게 되면 라이브 카페 같은 데 가게 되면 좀 이제 명태들도 한심한 명태를 파는 그런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청정하모니 명태를 가지고 가는 곳은 이겁니다. 예, 너무 맛있는 명태를 맛본 고객님들께서는 이 명태는 어디 것이냐? 라고 하게 되면 청정이라고 말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해숨이라고 이렇게 로고가 박혔습니다. 저희 거는. 그래서 이 탈피 명태는 이게 중량이 700g입니다. 더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굉장히 맛있고 담백합니다. 네.
이거 외에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명태머리는 육수물을 내는데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이 껍질을 벗겨내고, 명태는 진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명태 껍질을 부드럽게 이제 한 거를 부드럽게 이제 가위질을 해서 그다음에 이게 튀겨내서도 먹고, 거기 콜라겐 성분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명태는 보니까 껍질에만 콜라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명태 자체에도 콜라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먹고 피부가 좀 반짝반짝해진 것 같긴 합니다.